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점사가 틀린다면은 점사비를 돌려준다. 돌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없죠, 대한민국에. 주방.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죠. 내 자존심. 이게 선생님의 신념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냥 어떤? 내가 이돈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형식은 그냥 상담사예요. 무당은 두루 말해야 돼. 당신 뭐 때문에 왔지?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내가 그걸 못 보면 주의하지, 당연히.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제가 열이 나고요. 뭐가 어쩌고, 으시시 춥고. 뭐 의사는 그걸 듣고 이제 총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벌레라고 이렇게 보고 감기 기운이 있네요 이렇게 하지만 환자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못 맞춰 사실 그렇죠. 무슨 병 때문에 왔나. 그러니까 먼저 저기를 하잖아요. 상담을 의사도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주사 처방을 내리고. 근데 우리 무당은 상담사지만 사실 의사지만 알아야 돼. 의사들보다 더. 이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픈가까지 알아야 돼. 어? 어디에 병이 있는 것까지. 우리는 그게 특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온 사람 뭐, 어쩔 때는 내가 의사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그래, 사람들이.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뭐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약을 짓고 침을 놓던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 또제 자랑지를 같지만, 뭐, 피할 시대니까. 그러면은 점사를 보러 왔어요. 예.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돈을 돌려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몇번 있죠? 한 네다섯 번? 네다. 몇번 중에 네다섯 번? 아, 수천 번이고 좀 여태까지 아까 총 네다섯 번 25년 중에서 가면서 이제 네다섯 번 돌려준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 법 친당에서 보는 것은 내가 한 번, 한번 있고, 20년 전에, 그 서울, 그 문정동 사람,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미용실에서 소개해갖고, 잘 본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돈 돌려준 적이 있고, 왜 돌려주셨어요? 왜 왔는지 못 왜 맞췄으니까. 못 맞췄어요? 내가 그때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예약 전화 받고, 이제 쉬려고 잠깐.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설잠해서 이제 가수면 상태죠. 그 이제 확인을 봤는데 그 꿈하고 똑같아요. 나는 남편 때문에 왔다 그러고 그 사람은 자식 때문에 왔다 그러고 그것이 엇갈린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람을 두고 고민하시네. 남편 문제 때문에 오셨네요 오늘. 그랬더니 아닌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고 근데 누가 소개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소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저 전방문 닫습니다. 일단 아 봐주시라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대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자식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때까지 난 몰랐어요. 그 꿈하고 이어지는지. 그래갖고 이제 다 봐줬어. 이제 일단 제가 그러면 돈안 받고 봐드릴게요. 제가 볼 자격 없으니까. 하고 돈 주고 보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람 소개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한 원망, 나는. 근데 할아버지가 다 원망을 하니, 야 이놈아, 내가 모든 걸 갖고 왔어도, 저는 이제 귀신이라면, 99.9% 100%를 맞춰야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저가 몇 개인 것까지는 알아야죠, 사실. 신이라면. 그래서 그게 마인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왜 자손을 이렇게 망신을 줍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모든 걸 갖고 왔어도, 네가 닥지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전한들 네 귀가 막혀 있는데 들리겠나? 딱 그런, 귀 불청,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아, 거울에 때가 끼면 나를 못 비추듯이 내가 지금부터 닦아야겠구나. 마음의 길. 그래서 돈은 멀리 있는 게 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인생길. 마음길이 도예요. 길도자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도가 뭐 저기 산천에 있고, 용궁에 있고, 어디 뭐 하늘에 있는 줄 알고, 막 거리에 나서서 찾잖아요. 저는 돈은 생활 속의 도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프니, 아픈 마음을 알고, 기뻐봐야 기쁜 마음도 알고, 그래서 내 도를 행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렇게 조금 이 점사를 봤는데 점사 틀리다 그러면은 돈을 돌려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도 조금 이 상실감이 있어서 그분은 저, 그래서 내가 미국 손님들 다 띄었잖아요.
그때 그 전화점사 봐가지고 그 여자하고 또 엄청 싸웠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실수했어. 근데 내가 보기 싫은 걸 억지로 봐갖고 내가 나도 실수한 건 인정을 해요. 네. 그래갖고 내가 돈을 돌려주려고 계좌번호 부르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돈 찢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그 여자한테 보내줬어. 네. 와서 주워가라고. 어? 네. 계좌번호 좋게 했으면 내가 붙여줬죠, 돈을. 화가 나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틀린 소리는 안 했거든, 사실. 100% 중에 내가 한 80%는 맞는 소리 했고, 20%에서 조금 뜨끔미지근하게 내가 생각해도 뜨끔미지근 했던 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주려고 했던 것이지. 그냥 이렇게 따지면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그 정값을 받고,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소원사를 이루면 그 돈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소원사도 못 이뤘는데 내가 소원 이뤄주겠다고 하고 돈 받으면 그건 완전 사기죠, 그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는 사실 저기 뭐야, 애동이에요, 신상. 네, 신상. 근데 기존에 내가 그동안 몇십 년 해왔던 게 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 알죠. 제 성격도 알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죠. 진짜 강호에 묻힌 고수다. 그 댓글에도 그 써있을걸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써놨더만요. 네. 진짜 이분이 찐이다. 강호에 숨어있다. 이런 분이 나와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점사를 선생님한테 보신 분 중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 돈 다 돌려주시죠. 돌려주죠. 아까 내가 오시기 전에 설전했잖아요. 네. 어떤 여자가 그 뭐 댓글 단 거에서 내가 거기를 안 들어갔는데 하도 열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컴퓨터도 못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이제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좀 해랑이라는 여자야. 그 여자 닉네임이 그 여자가 자기를 못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댓글에다가 내가 당신을 못 봤으면 그날 바로 돈을 줬을 건데 봤기 때문에 내가 안 준 거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전화해서 틀린 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돈 바로 지금 줄게. 문자 적어놨어요. 그리고 니네들 그렇게 할 일 없냐. 왜 한 사람을 놓고 팍 들었다 놨다 하냐. 내가 니네들한테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인상은 아니다. 슬프다. 한번 피실까요? 담배 한번.